홍어닭발이 맛있나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나랑 유딘이 딱 되면 그냥 그날 좆된다 생각하는 거야. 날라가야지 뭐. 내가 늦자가 해야겠어. 씨발 밀어버리겠어. 콜. 콜. 갖고 따블루. 힘으로 제압하여. 밀어드리겠어요 제가. 쇼 끝나고 왔는데 왜 온 거야? 안녕하세요. 장갑을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언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수술을 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간호사 벌려요. 꼬치가 너무 작아서 구멍이 안 나오고 있는데 김간호사 보비 컷 극소마친가요, 선생님?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너무 이쁘게 나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처음 먹는 호호 닭발입니다. 장갑 끼고 시작할게요. 저기요. 뭐 드릴까요? 젓가락 주시면 안 될까요? 드릴게요. 아, 나 닭발 처음 먹어보는데 징그러워. 너무 징그러워. 그럼 어떻게 먹어요? 이거 언니 먹으면 맛있어요. 너무 징그러워요. 발 패티시 없어요 언니? 없어. 전 있어가지고 발 좋아하거든요. 족발, 닭발, 남자발. 예, 땀따게 그냥.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옆에 놓고 껴볼게. 앞에 좋았지. 이건 내 거. 어우 징그러워. 징그러우니까 이거부터 먹어봐야겠다. 어머니 더불어 닭발은 전부 다 스타인 거 어떻게 알아? 맛있어. 매발아. 그니까 발 보고 스타인지 안 터지는지 어떻게 알아? 그니까 스타 발이 커서 그런 거야? 트렌드일 수 있잖아. 왜냐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세에서 와가지고 막 하잖아. 근데 이거 우린 보지 달리고 가슴 있는데 발이 졸라 큰 거야. 230 아, 285, 뭐, 이래, 300도 있잖아, 우리가. 네. 그런 아가씨 보고, 우와! 그러는 거예요. 아, 트랜스젠더구나. 발이 일단 남자예요. 저, 우리 가게 저기 대기실에 갔다가 힐 저거 벗어놓은 거 보면, 힐 이만해요. 내 거 아니에요. 전 280밖에 안 돼요, 여러분. 꽃게 이사했잖아요. 꽃게 이사하면서. 그 폐기물 청소하는데 그 아저씨 뭐란다나요? 여자 신발이 이렇게 큰 것도 나오냐고 해서 막 그래요. 신발 졸라 크거든 막.
입이랑 애들이 버리고 간 거구나. 쟤네한테도 돈 받아야 돼. 아, 매워. 이건. 저희는 이마트 갈 때 입는 옷이에요, 이거. 이렇게. 공복인데요. 저쪽 잘 연습해야 되겠다. 어제 나나 때문에 깜짝 놀랐으니까. 자기야, 닭발은 살 안 쪄. 시켜 먹어. 닭발 살 안 쪄? 양념이 찌죠. 그랬죠? 다음 주 금요일에 푹 자고 나와야지, 알죠, 우리? 좋겠어요. 언니만 믿어요. 응. 내가 거울도 해야 되는 거야? 쭈쭈 있잖아, 초롱이. 초롱이 얼굴 보고 가겠어요. 당황 못 시키지. 쭈쭈. 쭈쭈가 호의 쳐야죠. 언니가 하면 됐죠. 근데 언니 거울 한번 해보긴 해야 돼. 거울 빼고 모든 쇼를 다 해봤잖아, 우리 언니 지금. 9월 1일이 바쁜 게 아니라 윤윤아, 그날 하은이랑 랑이가 없어. 다음 주부터 둘이 휴가거든. 내가 2주 동안 연습으로 갈고 닦았으니까. 뽑기 음악 탄 거 배우라 그래요. 네. 왜냐면 뽑기가 주로 거의 안 할 거잖아, 9월달에. 없잖아, 테나타나를 비비랑 해야 되잖아. 이제 이따 얘기할게요. 완벽하게 배우라고. 뭐 평일에야 지하가 있다지만 주말엔 지한테 가르쳐 배우려 하지 말고 비비? 비비한테 가르쳐 주라 그래. 이게 무슨 맛이래요? 징그러워. 맛은 있네요. 아, 크다. 얘 수딱인가 봐. 아. 9월달 한 달 통으로 휴가예요. 그래서 저희 랑이 언니랑 나랑 오키랑 셋이 팀으로 올라가는 게 안 돼갖고, 그 내가 메인으로 올라가면서 오키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 우리 여기 원래 목걸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맞춤 목걸이. 그게 없잖아요, 보라색이. 아유, 매봐라. 무거워 피가야 돼.
아유, 유급휴 가면은 다 쉬고 싶지. 전 평일에 살아요, 평일에. 친구들 언제 와요? 수요일에 와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매워? 아, 입술 너무 아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매워? 오늘 저희 휴무 스케줄이 새로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싹 바뀔걸요? 입술 새? 호우닭발 1번. 여 어디야? 여 어디야? 아유, 경승이 형, 형. 명호, 씨발, 도전 명호. 저 추석 때, 목요일하고 토요일, 금요일은 나옵니다. 저희 대회 있잖아요, 한복대회. 아이고야. 소주님께서 새롭지가 않다는데, 메뉴가 새롭잖아, 씨발려나. 그 의상이 새롭잖아. 자, 아우, 새롭게 자. 됐지? 자, 자, 자. 못 아줄게, 나도. 야, 야, 자. 자, 자, 야. 새롭지,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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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우, 너무 많이 바래. 자, 내 얼굴, 넓은 어깨 어때, 이년아? 아, 씨발, 너. 저 쌈바님 신경 감사합니다. Thank you. 어머, 내가. 조 쌈바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쌈디 씨가 입었던, 자기 콘서트에서 입었던 그 저지 있어요. 생노랑 저지. 전국에 한 장밖에 없는 거 내가 샀어요. 언제 입고 나야 그럼? 내일? 날씨가 그런데 뭔데? 그건 또 그래요. 그 내가 샀어요. 전국에 한 장 있다래요. 아, 추석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제 화장 영상이요? 안 돼요. 그건 좀 그래요. 아유, 맵아라. 이 어디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 어디에요? 정신이 없어요. 이 어디야, 여러분?
저희 백스테이지가 궁금해요. 아, 찍어야 되겠다. 안 돼요.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고지도 다 찍어야겠어요. 어, 그럼 전 출연 못하겠네요. 너는 이제 두 개로 나눠 찍으면 되죠. 고지편, 자지편. 아, 전 중간이죠. 왜 중간이야? 자지편이죠. 중간에 해줘야죠, 저는. 그쵸. 붕어편에 빠진 거잖아요. 어, 붕어편으로. 하... 아, 매발. 안녕하세요. 누구 빚인지 맞춰보실래? 이러면서 탁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욕하는 방송 아니에요. 저희 욕 같은 거 못해요. 제호우님, 등급이, 등급으로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높을걸요? 근데 나는 등록을 아예 안 해요. 내가 나한테 몇 번 따라가서 알겠지만, 전 등록 이런 걸 싫어해요. 백골로 해야 진짜. 그래서 내가, 아우, 생각해보니까, 주차 때문에 등록하고 싶어요, 이제. 너무 편하잖아. 발렛 해주잖아. 아우, 입술 너무 아파. 네. 이번에 30일날, 여기 롯데 아울렛에서 VIP 시사회 하거든요. VIP 초대 그거 하거든요. 롯데 아울렛, 동부산 아울렛에서. 근데, 전 못 가요. 왜요? VIP가 아니라서. 아니라고요? VIP 아니야? 등록을 아예 안 하니까. 근데 가는 매장마다 VIP 그 초대해서 갈 때 할 옷들을 나한테 미리 다 보여주더라고요. 예약하라고. 안 되는데. 원래 알렉산더 맥킨도 등록을 안 했는데 아그세가 내 신발을 선물 하나 사주면서 자기가 등록을 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갈 때마다 그게 되겠네, 이제. 그래서 이번에 AS 한 거예요. 아, 그거 AS 안 돼요, 원래? 등록 안 하면 안 되죠. 나 다음 달에 운동원 한 세 켤레 사야겠다. 맥힌 거 하나, 구찌 거 하나. 프라다 거 있어요. 아, 예, 맵지. 어. 이리 와. 땡초김밥 아니죠? 어, 켈리님, 추자님, 방클립을 서로 다른 사이즈를 컴바인 하실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요, 이게 제일 큰 사이즈고, 이게 매직 사이즈잖아요. 오늘 이거 한 개만 차고 나왔는데, 원래 이거 공주한테 팔아먹으려고 했었어요. 요거, 320만원인가에 샀는데, 200만원에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안 팔기로 했어요. 아깝다. 50만 원만 더 붙여서 팔아먹어도 남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팔리죠. 아유, 매발아, 매발아. 우리 저기 안세영 선수 경기 어떻게 됐어요? 나 너무 궁금해요. 천우팬이랑 어떻게 됐어요? 1세트 끝났지 싶은데. 이겼어요? 어, 저는 할부를 절대 안 해요. 일시뷸레이션. 어, 저는 할부 안 해요. 이거 백화점에서 사시면 한 750만원 하고요.
사이트 아까 올라와 있는 건데 600 얼마에 올라와 있던데. 어머 어떡해. 오리맘님 중계 좀 해, 입중계 좀 해주면 안 돼요? 어? 우리 오리맘님 입중계 좀 해주면 안 돼? 안 팔아요. 3시 리 할부. 할부를 하면 그 할부 기간 동안 카드 한도가 줄어 있으니까. 맞지. 어, 그게 좀 싫더라고. 20불이 짱이다. 아, 나는 골드는 사실 별로, 아, 이런 거는 또 골드보다는 저는 그 로즈 골드랑 화이트 골드를 좋아하지 옐로 골드는 안 좋아해요. 근데 이뻐. 아깝다. 애들도 다 이쁘다더라. 근데 뭐가 제일 실릴 수 있던 것 같아.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제일 큰 사이즈예요. 얘가 너무 커가지고 작아 보이는 거지. 응. 아깝다. 그때 얘기 나왔을 때 바로 갔어야 돼 집으로.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사이즈예요. 동점이야. 어, 알겠어요. 지금 우리 세계 선수권 하고 있잖아요.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안승 선수. 1세트 이겼대요. 이제 이거 이기면 결승 진출하거든요. 좋아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난 짧은 거예요. 난 긴 게 싫어서. 어제 밥값이 32만원 났더라. 그럴만두. 저희 테이블은 조금 먹었어요. 아! 자, 다시 장갑을 착용하고. 우리맘님 지고 있어? 어떡해요. 어떡해. 지고 있대요. 아, 씨발. 어, 나는 우리맘이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있네, 하네. 맞죠? 쌩, 안. 안 쌩. 천이페이? 천이페이. 천이페이? 천우이페이. 여기서 버리지면 안 돼. 언니야, 제발. 내 힘을 다 줄게. 언니야. 닭발톤. 안 언니, 화이팅! 좋아요. 1점 차이야. 동점! 좋아요! 안세영 선수가 이기면 진짜 세계랭킹 1, 2위가 막 붙는 거예요. 나카무라 쌍이랑 붙거든요, 일본. 아이씨발!
일본이 배드민턴 잘하나 봐요. 우리나라 원래 잘했었어요. 근데 항상 보면 그게 문제예요. 아 문제는 아니지 뭐 나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니까. 아 그거니까. 우리가 쇼트트랙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코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럼 거기서 그 기술이 전부 다 전수가 됐으니까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기 어디야? 스웨덴인가? 맞죠? 거기가 진짜 또 잘 타잖아. 중국도 잘 타고 지금. 그 잘 타는 사람 있어요. 맞죠? 뭐 그 다음에 양궁도 그래요. 이번에 저희 세계선수권인가 거기서 여자 팀들 탈락했잖아요. 어? 탈락했는데 그 선수 있잖아요. 안산? 응. 그 선수 탈락했어요. 아, 내가 스포츠에 진짜 이 정도로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양궁도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그 코치들이 다 외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배드민턴도 똑같아요. 동점됐어요. 그 우리 남자 선수 중에 넘사벽 선수가 있었어요. 김주공인가 최주공인가? 그분이 일본 코치예요. 전 세계적으로 또 배드민턴도 우리나라 코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 나오기 전에 한때 진짜 주춤했어요. 몇 년 배드민턴이. 진짜 주춤했어요. 노메달 있었잖아요. 우리 올림픽 때 노메달 아니었나요? 노메달이었어요. 배드민턴이? 네. 어머 좋아요. 더 밟아야 돼. 더 밟아야 돼요. 몇 점 내면 이기는 거야? 21점? 응. 어머 좋아요! 19대 15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 이길 거야. 3판 2선 준제구나 이게. 왜냐면 19대 15 되면 적 팀도 실수락을 하기 때문에. 3점 차이면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 선수랑 다음 달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다퉈야 돼요. 아 이렇게 둘이야 지금? 일본 선수까지 3명. 우와! 놀래라. 매워. 너무 매워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붙어서 떨어지면 동메달 결정전 나가죠. 20대 15예요. 짜이젠! 우리가 중국말로 해도 되잖아. 빠이짜이젠! 짜이젠! 야, 내가 이제 이겼잖아. 오, 이겼다! 이겼잖아. 그럼 중국 선수한테 그러는 거예요. 빠이짜이젠! 언니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뒤집어졌다, 그죠? 다음 달에 봐요, 안언니. 너무 멋있습니다. 왜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해요, 요즘에? 존내 매워.
아니에요. 얘는 애교만 하면은 안된다요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울으세요. 근데 매워도 맛있어. 맛있게 매워요. 맛없게 매우면 우리가 먹겠어요. 맞아, 사지 그거보다. 진짜 일본 선수랑 맞붙네요. 오늘 바로야? 내일. 맞죠? 내일 하자. 맞아, 이제 일본 선수랑 붙죠? 일본 선수가 이겼죠? 그 사람한테. 면거 먹으면 단단 한 시간 괜찮아요? 감안하고 가는 거죠, 뭐. 그렇대요. 먹을 땐 행복하잖아, 매운 거. 아마 결승이 그 선수가 올라갔을걸? 약간 통통한 일본 사람? 예전 세계 랭킹 1위? 한일전이면 또 애국심이 불타오르죠, 또. 맞아요. 지금 덴마크에서 2024년 BWF 월드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회 6일차고 내일이 마지막 결승전이에요. 오늘 세미파이널 다 끝났는데 우리 또 기대했던 여자 복식 쪽가 탈락했잖아요. 그 시내 인도네시아 그 시내 팀한테 졌어요. 지금 그 팀이 다 격파했어요, 세미들을. 아니야, 금메달 땄어요. 그 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마린이 올라왔어요? 마린 선수가 올라갔나봐? 결승이야? 매봐요. 어머!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마린 선수가 조금 낫지 않을까? 상대하기가? 아닌가? 하긴 마린 선수가 그 대만 선수도 꺾었잖아요, 그죠? 우리 12시 40분쯤에 2부 공연할 건데, 뭐 할까요? 내가 뭐, 이제, 다음 주가 진짜 바로 닥쳤기 때문에 연습을 해놔야 되겠어. 뭘 해야 될까? 인디아 한번 해볼까, 내가? 아. 뭐 연습을 하나 해놓긴 해놔야 되는데, 내가 그지? 내일 거울 연습하면 돼. 내일 일정 못 올라가야죠. 왜요? 내일 우리 또 12시부터요. 아. 지금 닭발 먹방이에요? 커피 먹방이에요? 너무 매워요. 그래요. 애기 매워요. 네. 애기 너무 매워요. 아이. 봉주 언니 귀여워요. 여 자꾸 봉봉만 귀엽다 하니까 얘가 지금 자꾸 이러는 거야. 애기 이러고 애땡따야 이러잖아. 좀 하지마. 아, 응애. 같이 있는 사람도 생각해줘야지. 아, 존나 잘 먹네.
우리 아까 서준이 너 내가 지금 너 짱게 그 짜장면 하나 씨발 너 주려고 지금 참고 있다 지 서준아 나 네 저번부터 채팅 족같이 지금 알고 있거든. 윤윤아 저 짜장면 줘. 서준이 빨리 시끄튼. 윤윤아 저 짜장면 줘버려. 저 씹새끼 저거 개새끼 명원이 짜장면 짜장면 봐주라. 또 우리 또 우리 매니저는 또 내가 또 줘라 해야 주거든요. 윤윤아 컴온. 존나가 뭐니 그래 천박스럽게 존나 개같은잖아. 그 저때부터 저 새끼 저 지랄이에요. 그죠? 아까도 그랬어요. 아이디 쌍년 저 개같은년 진짜 이름만 잘생기는 씨부랄년. 개새끼 야이 씨발려나 이제 꺼져 씨새끼 족같은 씨발려나. 아 지금 매워서 화 많거든. 아 맛있네요. 아 맛있죠. 아 오늘은 내 눈가리에 우주를 표현해봤어요, 여러분. 보라색 펄로다가. 어때요? 나의 갤럭시. 신비로워요. 언니 참 없냐? 언니 참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사람. 빨리 먹어요. 오바이트 쏠리니까. 이러다 오바이트 쏠려. 왜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매워지는 거죠? 우주를 변한 거예요? 보라색 팔. 아 우주 같긴 해요. 요 하상 여기 여기 다 그 우주네요 여기도? 에 아니 여기만 여기 여기만. 그게 다 구멍을 팔았어요 여기다? 어? 너무 맛있네요 진짜. 아 왜 그러세요 저한테 언니? 제가 그런 모공이 어딨다고요? 저처럼 애기 피부가 모공 졸라 큰데요? 사실 제 모공엔 디귿아도 살아요 여러분. 아 볼따구는 화성을 표현해봤어요. 방금 당근에 네일팁 대싱 디바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구매한다고 해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찜찜해서 내일 거래하자고 했는데 자꾸 오늘 거래하자 해서 내려갔는데 당근 채소로 죄송해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이러더니 도착하고 물건 드리면서 일치하실 건가요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가발에 모자 마스크걸 걸어오는 모습이나 손가락에 털이 핏줄이 딱 봐도 남자더라고요. 오른손에 쓰레기 봉투 쓰레기가 가득 무서워요. CD 만나셨구나. 왜 무서워요 시민생활인데. 근데 이 시간에 당근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긴 12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당근은 위험해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나 지금 매워서 두통 오는 건지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아니었어. 아. 근데 이거 차고 있는 줄 몰랐네. 아. 아, 그래, 이거였네. 두통의 원인. 떠나고 아, 이야, 여자처럼 해요. 아, 이야, 좋다, 좋아. 아, 세상엔 여러분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 정말 궁금한데 왜 저는 맨날 먹는 게 다 맛있을까요? 왜? 맛없는 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엽떡 매운 거보다 매워요. 엽떡 매운 거는 견디고 먹을 수 있어.
영원 씨 좀 불러줘요. 영원이 불러서 다수리 얼굴을 맞아야 됩니다. 자. 냅뒀다 또 먹고 냅둬요. 알겠죠? 다솔아 언니가 물어봤을게. 아까 다솔이가 18일날 데이트해달라 그랬지? 영원이한테? 데이트? 어. 밖에서? 응. 어머어머어머 잘한다. 간다. 어. 잘 먹고 갑니다. 네. 잘 먹고 갑니다. 다 먹고 갑니다. 그래야죠. 가요. 네.